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2의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1,70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외식, 문화, 여행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는 건데요. 주말에 외식을 5번 하면 카드사를 통해서 만 원을 돌려주거나 숙박이나 관광, 공연 티켓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면 2천 원부터 많게는 4만 원까지 할인 또는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나 노래방처럼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에서 교회 목사와 신도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단란주점에서 마이크를 돌려가며 노래를 부르던 손님 9명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제주도에 단체 관광을 다녀온 교회 관련 확진자도 1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특히 이들은 여행 중에 저녁 식사를 했던 뷔페 식당에서 90명 넘게 접촉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제주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결국 경기도가 도내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송이 지연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수도권 배송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하늘 표정은 차차 흐려질 걸로 보입니다. 날씨 예보 보시면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에는 일시적으로 다소 강한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9도,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30도 이상까지 훌쩍 오르는 만큼 외부 활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